자, 써니투익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써니투익입니다. 자, 내일 토요일 오후에 시험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간만에 동네에서 시험을 봅니다. 오전에 볼 일이 있어서요. 볼일 보는 곳하고 그래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험 신청을 했습니다. 자, 파트 5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게 전치사 문제입니다. 전치사 문제가 문법 문제로서는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최소한 세 문제 이상은 출제가 되는데요. 한번 오늘 그 전치사 부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은 전치사가 있지만은요, 제가 과거에 그림으로 그렸던 걸 가지고 장소 관련된 전치사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직접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기서 내일 시험에 한 문제는 나오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자, 뭐 이거는 어차피 보면은 장소 관련된 전치사의 기초적인 부분이니까요. 예, 그래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온, 그죠? 박스 위에 위를 나타내 줄 때는 온을 써줍니다. 표면을 나타내 줄때 온. 예,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다라고 할 때는 인을 써줍니다. 예, in the box, inside도 있겠고요. inside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in front of가 있겠죠. 예, 어떤 앞에라는 뜻. 예, 박스 앞에 사람의 위치를 잘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behind하고 in back of가 있습니다. 그래서 behind 뒤쪽을 말합니다. 앞에 in front of랑 반대 표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gainst가 있겠고요. 어디 어디에 기대어라고 할 때, 파트 1 사진 묘사에서 가끔씩 나오죠. lean against라는 동사, 어디 어디에 기울이다라고 할때 lean against라는 동사와 같이 쓰죠. lean against입니다. 너무 굵게 나왔네요. 자, lean against. lean against입니다. lean against. 두께 조절이 잘안 되네요. lean against. 자, lean against가 있죠. 어디 어디에 기대다라고 할때 lean against가 되겠습니다. between 어디 어디 사이로라고 할때 between, 그 다음에 among 뭐뭐 가운데, between하고 among 보통 같이 나올 경우에는 둘다다 정답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것이 between 뒤에는 복수 개념의 명사가 온다라는 거, 복수 명사, 그 다음에 복수 명사가 온다라는 거, 요거 문제 풀때 하나의 포인트가 됩니다. between이나 among 뒤에는 복수명사가 온다. 자, in the middle of라는 표현이 있죠. 뭐뭐 가운데, 뭐뭐 가운데. 한 단어로는 amidst, amidst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혹은 amid도 있겠고요. 토익은 amid라는 표현으로 나오죠. along, 요거 지난번에 시험에 나왔었죠. along 뒤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장소 명사가 나옵니다. 뭐뭇에 따라서 장소 명사. along 뒤에 장소가 온다는 거꼭 알아두세요. 장소 이외에 명사가 나올 경우에는 일단 오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along 다음에 뭐 동명사 형태가 오거나 이런 것도 오답으로 처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답입니다. 자, across 뭐뭇을 가로질러, 도로를 가로질러, 다리를 가로질러, 이렇게 됩니다. Across. Across하고 opposite하고 같이 나올 때는 항상 정답이 opposite이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반대편이라는 뜻이고요. opposite이 형용사, 명사도 있지만 전치사로서 맞은편이라는 의미로 across를, opposite을 써줍니다. 요거 주의를 해주세요. Across하고 opposite이 같이 나오는 경우에는 opposite이 항상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through, 어디 어디를 통해서 장소가 되겠고요. 어디 어디를 관통한다, 어디 어디를 통해 간다. up,
예, 위쪽을 뜻합니다. 어디 어디 위쪽으로. 파트 5에서는 아직까지는 업이 정답으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예, 그 다음에 다운, 그죠? 예, 이것도 되겠습니다. 다운. 다운 같은 경우는 뭐 정답은 나올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다운 다음에는 이제 밟고자 하는 장소가 나온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다운하고 패스트하고 같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트 뒤에도 장소가 올 수가 있고요. 다운 다음에도 장소가 왔는데 뒤에 붙는 명사가 빌딩이 나왔는데 빌딩을 밟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패스트가 정답인 경우가 정답으로 한두 번 정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from 어디 어디로부터 어디 어디까지, 예, 출발지를 뜻하고요. 출발지 from. 그 다음에 방향을 나타내 줄 때 to 장소, toward 장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near 근처에 라고 할 때 near. 그 다음에 어떠한 특정 지점, 예, 옆, beside, 옆, next to 이런 게 옆이라는 의미, 가까운 지점을 나타내 줄 때 써줍니다. 자, 그 다음에 around 주변 있고요. 그 다음에 into 어디 어디 안으로 들어가다 라고 할 때 into라는 표현을 써줍니다. 자, out of 바깥을 나가다 라고 할 때 out of를 써주고요. 예, 아까 얘기했지만 past가 지나서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예, onto 어디 어디 위를 어느 방향을 향해서 어디 어디 위로 올라가다 라고 할 때 onto입니다. off 내리다 라고 할 때 off. 예, onto나 off 같은 경우는 뭐 전치사 문제로는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over가 있겠고요. 예, over는 나란히 지나간다라는, 예, 동작을 나타내주기도 하고요. 정지 표현으로도 쓸 수 있고 어떤 동작과 함께 over를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다라고 할 때 jump over라는 표현 써주고요. 어디 어디를 나란히, 예, 지나가다 라고 할 때 over. 그 다음에 어느 대상 위에 있다 라고 할 때 over를 써줍니다. 다음에 over의 반대가 under, 예, 아래쪽을 지나가다, 그 다음에 밑을 나란히 가다, 그 다음에 아래쪽, 예, 고정된, 예, 위치로서의 아래쪽을 나타내 줄 때 under를 써줍니다. 그 다음에 above하고 below, 예, 이것도 위치 관련된 전지사인데요. 그 over하고 under하고는 다른 점은 어떠한 대상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 겁니다. 그럴 때 above를 써줍니다. 예, 수직을 나타내 줄 때 수직과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수직을 기준으로 해서 나란히, 예, 있다 라고 할 때 정지 관련된 전치사입니다. above나 below. 예, 아까 over나 under 같은 경우는 정지도 있지만은 움직임을 나타내주는 표현으로 over하고 under를 쓸 수가 있지만은요, 이 above나 below 같은 경우는 정지 상태에서 수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 수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위쪽을 나타내줄 때 above, 위쪽 수평선 기준으로 위쪽을 나타내줄 때 above를 써주고요. 수평선 기준으로 아래쪽을 나타내줄 때 below를 써줍니다. 자, 여기까지 장소 관련된 전치사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내일 장소 관련된 전치사 문제 한 문제 나와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네요. 아무튼 내일 시험 준비 잘 하시고요. 내일 시험 끝나고 나서 시험 총평으로 제가 다시 한번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예, 관련된 글은 제가 댓글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